오늘은 여러분들 저희가 오랜만에 또 여기 왔습니다. 애니 플러스 촬영은 안 되니까 사가지고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어 재원아, 너는 지금 얘네랑 같이 여행 온 거 같아. 그래. 재원이는 저 파란 색깔을 제일 좋아한대요. 재원아, 재원이 여자친구 때리기. 메뉴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재원아, 이거 메뉴 설명 좀 해줘. 이거는 아는데, 이거? 얘는 안 나온 것 같은데. 이건 뭐야? 얘가 혼자 캠핑 가가지고, 어색해 좋아해. 뭐야, 너 건대 뭐야? 여러분들, 제가 스프를 먹어보겠습니다. 일반 스프랑 달라. 진짜 애니의 맛이 나. 뭔가 그 특이해요. 스프가 되게 특이해. 재원이 스프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데요? 맛있어? 애니를 좋아해야 맛있는 거고. 아니 여기서 먹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. 용진아 스프 맛 어때? 약간 단호박 스프 맛? 애니의 맛이 좀 나지 않아? 시중에 파는 거랑 좀 다르긴 해요. 어, 근데 스프 먼저 먹고 이제 샌드위치 먹으려고 하는 거야? 이걸로 먼저 속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먹는 게 좋아요. 너 지금 애니에서 스프 맨날 먼저 먹고 메인 디시 먹으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야 지금? 그런 것도 있긴 하고. 왜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야 용진이? 이제 여기로 이사 와야 돼. 야, 귀멸의 칼날 500원짜리 펜을 6,500원에 팔더라. 1000%를 붙여가지고 파네. 근데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. 너가 제일 많이 샀잖아. 맞아. 야, 네 얼마? 아, 저희 오늘 원래 못 찾을 뻔했는데 앞에 딱 어떤 덕후같이 생긴 분 따라가니까 애니메이터가 있더라고요. 어, 우리 진짜 그랬어. 저 사람 따라가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따라갔는데 진짜 나왔어요. 그거 하나 조정아. 네. 빨리 일어나봐. 우리가 어마무시한 거 보여줄게. 애니플러스에서 저희가 사온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윤호부터 공개하도록 하죠. 피규어 하나. 아! 이게 무슨 피규어야? 이게 람 피규어인데요. 딱 갔는데 너무 싸더라고요. 얼마였죠? 2만원이요. 자 다음 건 또 뭐죠? 이제 10덕 하나 샀으니까 일반인 코스프레 할 수 있는 이 담요. 이건 무슨 담요죠? 이거 이제 유루 캠프에 나오는 이제 시마 리니 쓰는 담요거든요. 아니 그게 뭔데 10덕아. 자 하나 더 있나요? 스탠딩. 우와. 이건 어디 나와요? 요것도 유루 캠프. 저희 유루 캠프 콜라보 갔다 와가지고. 거기서 받은 게 이제 여자친구. 저는요. 야 잠깐만, 일단 10덕 특징 알지? 가방 속에 꽁꽁 싸매가지고 가방 안 보여주고 자기만 보려고. 일단 이 에이스 수건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멋진 판화를 받았습니다. 오! 금색깔 이렇게 비치는 게 멋있네. 그러니까 이 판화랑 원피스 접시 하나. 오, 야, 접시 2! 하나 넘겨라! 나 한번 까볼까요? 한번 까보자. 언박싱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. 과연? 사모! 오, 진짜 사모가 나왔어. 여기가 이제 밥 먹어야겠다. 좋지. 마지막은 요건가요? 고조 그치? 사토로?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. 엄마 돈으로. 예? 좋겠다. 이거 뜨거운 바람 불어서 살살 떼야 돼, 이 피규어 박스 같은 거. 제목 나왔다. 피규어라 키스하는 내 동생. 오, 자 확대 한번 들어가 봅니다. 퀄리티 상태 확인. 피스에도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. 이거. 얘 왠지 액션 피규어 같은데? 아니야. 이제 재원이 봅시다. 재원이가 자기는 아무것도 안 사는 척,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사실 제일 구경을 많이 하면서 좋아했던. 아, 저 말 안 샀어요. 아, 진짜. 재원이 막 뭐 샀어, 재원이? 저는 담요. 전 이거 캠핑 가서 쓸 거예요. 아, 뭘 캠핑 가서 써? 집에서 껴갖고 잘 거예요. 잘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저 키링 하나 썼어요. 마왕성에서 잘 자요? 차키에 걸고 다닐 거예요. 나랑 아버지랑 같이 쓰는데 아버지들을 쨍그랑쨍그랑 하고. 용진이는 뭐 안 샀어? 좀 돈을 좀 절약해야 돼가지고. 사고 싶은 건 있었어? 하고 싶은 거 많았지. 용진이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건물 자체를 인수를 하고 싶을 걸. 그럼 이제 시연이 거. 야, 형도 왠지 모르게 없어지. 에밀리아 담요. 다시 사왔어요. 얘가 김주보다 더 빨리 들어왔잖아요. 맞아. 선배란 말이에요. 근데 너 왜 에밀리아 담요 산다 그런 거야? 전 여친.
마지막 아이템 뭐죠? 이제 이거는 손목에 좋아요. 손목에. 소저가 이거 뭔지 알아? 끝! 이렇게 마우스 패드입니다, 여러분들. 오해하지 마세요. 마우스 이게 진짜 개 신기한 게 사는 사람들 다 가가지고 이걸 살 때 요런 이거 지우 알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어. 아니야, 지우는 취향 존중해 줘. 존중해. 아, 나도 좀 불편한 것 같은데. 마지막은 제 차례군. 얘들아, 각오해라. 야, 형이 형이 레전드야. 그게 아니라 진짜 크거든. 야! 야! 긴 말 필요 없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엄청 웃고 있네. 손목을 좀 편안하게 안착시켜 줄 수 있는. 제가 또 이제 손목이 아파서 마우스가 있어. 그럼 이렇게 싹. 와, 이거 썸네일이다, 썸네일. 저도 한번 저도 손목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. 와, 딱 잡아주네요. 네. 저도 손목이 좀 안 좋기 때문에. 아. 다음 거 보여드립니다. 리제로 쿠션. 아. 저는 하지만 리제로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왜 샀냐? 자, 용진아. 너? 너 관대 내려. 용진이가 돈이 없어서 못 사길래 제가 샀습니다. 용진이 어때? 좋아? 예쁘네요. 오! 와우! 이게 이제 33,000원짜리 램 쿠션. 와. 용진아, 이거 줄까? 주시면 감사합니다. 근데 내가 보니까 용진아 램이랑 람이랑 쌍둥이 아니야? 네. 근데 넌 왜 램을 좋아해? 람은 성격이 안 좋아요. 뭐야, 백호크 벌써 한 거야? 아, 끝났어, 끝났어, 백호크 당해가지고. 뭐야, 왜 좋아해? 이번에는 용진이가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오! 램 담요. 야, 너가 왜 웃냐? 왜 좋아해? 왜 좋아해? 갖고 싶어? 갖고 싶습니다. 램에 대한 패기가 부족하네. 이 여자를 저에게 주십시오. 좋아, 좋아, 갑니다. 썸네일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V도 한번 해줘. 자, 용진아, 너에 대한 형의 선물이다. 하지만 둘 다 가져갈 수 없다. 선택해라. 아, 왜 그렇게 뜯는 거야? 왜냐면 되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.